자, 명제에 대한 유제 문제 풀이를. 아, 이게 보통 앞에 반에서 촬영을 많이 하니까 앞에 반 애들은 돌아가면 다 해봤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해본 거구나. 자, 명제 유제 풀이 시작할 텐데.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5-3번. 사실 오늘 아까 그 뭐지? 막그 명제 부분, 뒷부분 막 진도 나가는데 문제 하나가 그렇게 안 풀려가지고 막, 아, 막 고민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서 다시 찍을까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참인 명제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건 지금 A, P, Q에 대한 특히 A는 됐고 P, Q에 대한 진리집합의 관계, 그러니까 P, Q에 대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게 사실은 조건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A 교집합, P 합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Q. 근데 그것이 A하고 P에 대한 교집합, 합집합, Q다라고 하는, 자, 얘를 지금부터 뭐 전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잠깐 보자. 얘 크게 보니까, 전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좀 되긴 됐는데, 자, 볼게. 이게 공통적인 게 있으면 뽑으려고 했는데, 공통적인 게 없어가지고, 조금 부담은 되지만 나는 지금 얘를 얘하고 얘에다가 전개를 할 거야, 전개를. 그러니까 물론 벤다이그램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벤다이그램 가지고 하는 건좀 이따 한번 해보고 얘는 그냥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A 교집합 P에 합집합에 P 합집합에 A 여집합. 그다음에 A 교집합 P에 합집합에 Q. 근데 그 둘의 교집합이, 그 둘의 교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얘입니다. A, P의 교집합, 그다음 합집합, Q야. 같은 형태가 나왔다는 걸 지금 눈여겨보고, 같은 형태가 나왔다는 걸 보고. 그럼 왼쪽에는 얘를 간단히 해볼까요? 자, 요 합집합을요, 전개합니다. 그럼 A가 있었는데, 합집합에 A 여집합을 합성을 하고, 그다음 P가 있었었는데, 합집합에 A 여집합을 찾아주고, 원래 가운데 있던 교집합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것 같아. 원래 가운데 교집합. 그럼 A하고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요, 전체 집합. 그냥 전체 집합과 누군가의 교집합은 이거. 그 다음 왼쪽에 지금 P 합집합 A의 여집합으로서 이 전체식이 좀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해졌죠. 별로 간단해진 것 같진 않지만. 아, 근데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간단히 돼야 된대서 간단히. 근데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나왔네. 그럼 얘하고 얘 포함 관계 이게 작은 집합이란 얘기지.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이거 복잡한데 A란 집합하고 P란 집합의 교집합의 합집합 P, Q란 집합이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된다? P 합집합 A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 얘를 통해서 또 이제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나라면은 이 집합이 임의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되게 간단해졌을 텐데 그러면은 진짜로 A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라면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A가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친구 뭐 되죠? 공집합과 P의 그거는 뭐야? 공집합이지? 그 왼쪽은 Q가 되고 근데 A가 공집합이면 얘는 전체 집합이죠? 그럼 P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이면 그냥 전체 집합인데 Q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뭔 소리지? 근데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라 생각을 하면 이거 NG인가? NG 각인데 자 A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라 생각을 하면 이 둘의 교집합은요 P죠? 그러니까 합집합 Q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면 얘는 공집합이고, 그럼 공집합과 P면 얘는 P가 되겠네. 엔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P하고 Q에 대한 합집합이 P라는 건둘 중에 P가 크다는 뜻이죠? P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그래서 어떻게? Q이면 P라는 명제가 참이 되게 된다. 정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선생님, 이거 그냥 처음에 그맨 처음식에서 A 그 앞부분이 똑같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Q가 그냥 Q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이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모 합집합 X하고 네모 합집합 Y하고 서로 같으면 X랑 Y랑 같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겠냐 안 되겠냐? 일단 봐도 안 될 것 같지 느껴지지 않아? 왜냐면 예를 들어 X란 집합이 1을 원소로 갖고 이 집합이 2를 원소로 갔는데 네모가 예를 들어 1과 2를 원소로 가는 이런 집합이면 발레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건 안 될 것 같아. 특수한 케이스가 되면은 뭐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가 지금 물어본 게. 그거는 근데 성립하지 않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7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3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그식 자체 뭐 A에 공도 넣어보고 전체부터 넣어보고 뭐 그것도 방법이 됐을 텐데 일단 좀 재단 정리하고 나서 대입했다 뭐 이 뜻이고. 자, 7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이면 P라는 명제가 참이 되고 P이면 R이라는 명제도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 집합 사이에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근데 그 P라는 집합은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자, 이게 지금 성립하고 싶은 거야. Q가 제일 작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집합들이 마찬가지로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수직선상의 그 포함 관계를 Q시해줘야 된다. 그럼 가장 작은 Q부터 볼까요? Q는요, A보다 크거나 같다요. Q는요, A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그 다음 P 볼까? 근데 P는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리고 5 이상이거든? 그러면은 그 P가 얘를 포함하려면 5가 여기 있어야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자,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가 3 사이. 자, 얘가 바로 P가 돼야 되고. 색깔은 좀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자, 얘가 P가 돼야 되고. 얘가 P가 돼야 되고. 얘가 P가 돼야 되고. 그럼 마지막 제일 큰 집합인 R이란 집합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럼 가장 큰 Q라는 집합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겠네. 이렇게 R이란 집합이 진행이 돼야 Q, P, R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바로 여기다. 자,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클수록 가기 때문에 이거 성립해야 되고 이게 성립하는데 자, 둘 다 는이 있는 경우는 는 붙을 수 있다 했고 둘 다 는이 있는 경우는 는 붙을 수 있으니까 A의 최소값은 5,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그 두 개 더하면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명제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12번 용부터 볼 텐데 일단 공통적으로 질문 들어온 거 첫 번째는 13번에 2번 볼게. 자, 51페이지 필게요. 13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이 자연수일 때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즉 무리수임을 증명해보고 싶은 거고 근데 무리수가 아니라 가정해서 마찬가지로 유리수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하고 n 더하기 1의 b제곱, a제곱 정리를 했는데 자, 어디까지 일단 볼 거냐면 자, 51페이지에 13번에 2번 자, 가 나오기 전에 바로 보면은 n하고 n 더하기 1 그거의 결과가 b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역의 좌변이 자연수, 얘가 기역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a하고 b가 서로 소이므로 b제곱이 뭐가 되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연수인데 얘가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고 3이면은 이거는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자연수? 근데 오른쪽도 자연수?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1이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죠. b제곱이 1이 돼야 왜냐면 a하고 b가 서로 소기 때문에 b제곱이 1이 돼줘야지만 왼쪽도 자연수가 되고 오른쪽도 자연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b제곱이 1이 아닌 다른 수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2라 생각을 해봐. b가 2면 a도 2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은 반드시 1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표는 1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하면 몇 번으로 결정되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b제곱은 1입니다. 자, 그럼 b제곱이 1이기 때문에 n, 그 다음에 n 더하기 1 이것의 결과가 a제곱이 되죠. 근데 지금 밑에 나를 보면은 말이지. 자,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밑에 있는 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일단 제곱하면은 전개하면 n 제곱 더하기 n이 a 제곱이 되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4n 제곱 더하기 4n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일단 4를 곱해. 그럼 4n 제곱 더하기 4n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가 a 제곱의 4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표는 일단 4a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에 들어갈 표는 바로 4a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에 들어갈 표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밑에 식으로 변형을 했거든? 그럼 양변에 1을 더하면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 4a제곱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2n 더하기 1의 제곱. 근데 이 친구는 2a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이 1이 되더라.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2n 플러스 1 더하기 2a와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빼기 2a가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정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1이 된다는 말은 얘네 둘 다 1이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크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모두 1이 되거나 모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1이 되는 방법.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2n 더하기 1, 다에 들어갈 표현은 이제 1이 되고, 여기 다에 들어갈 표현, 여기 다에 들어갈 표현은 1이 되고, 그 다음 라에 들어갈 표현은 모두 1이거나 모두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냐 몇 번이냐. 아,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다. 자, 13-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화면을 좀 보놓고 보면서 하면 참 좋은데 말이야. 자, 지금 얘가 증명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3m제곱 빼기 n제곱이 1이 되는 얘를 만족하는 정수 mn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m하고 n이 정수라 가정을 해서 밑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야, 3m제곱이 n제곱 더하기 1이더라. 근데 왼쪽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3의 배수죠. 그럼 얘도 바로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게 이 지금 증명에서 펼치는 논리인 거야. 근데 지금 n이 사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떤 형태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근데 n이 만약에 3k이면 n이 3k이면 n제곱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9k제곱 더하기 1이죠. 뭐가 될 수 없니? 3의 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n의 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n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야, 3k 플러스 1에 제곱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얘가 9k제곱이 되고 그다음 6k가 되고 더하기가 되니까 얘네들은 3의 배수인데 요건 또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도 n제곱 더하기 1은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n이 선생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셋 중에 하나거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거나 1이거나 이 중에 하나거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 n제곱 더하기를 계산해라. 자, 3k 더하기 2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겠다. 자, 그럼 9k 제곱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한 6k 두 배 하면 12k, 이거 제곱하면 4인데 더하면 더하기 5. 그럼 얘는 3의 배수. 이거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n이 어떠한 케이스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3의 배수일 순 없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므로 n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될 수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식의 논리로 설명해 주면 절대로 n제곱 더하기 1은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13번에 3번을 증명한 논리가 됩니다. 벌써 들리면 안 되는데. 자, 15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에 3번. 15번에 3번 보겠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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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왜 지나니? 어? 차를 놓쳤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왜 차를 놓쳤냐를 물어본 건데. 왜 차를 놓쳤니? 자, 15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P는 Q이기 위한 P로 충분 조건을 골라달라 했어. 그거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서로 같은 말을 골라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기억되냐? 기억은 딱 봐도 아니잖아. 야, 기억 같은 경우는 P라는 조건이 A하고 B가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긴데, 물론 A랑 B랑 같으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되겠지만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 해서 A하고 B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B가 친집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냥 기억은 탈락? 그럼 니은 갈게. 자, 니은은 A 빼기 B가 공집합이래. B가 큰집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하고 B의 합집합이 B가 된대. 이것도 B가 큰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 A가 B에 포함된다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럼 얘도 성립하고 당연히 얘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뜻이나 A랑 B랑 같다는 뜻이나 이건 정의거든.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거든. A하고 B가 같다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거니까, 그럼 당연히 얘도 얘가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디귿 조건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내가 볼 때 리을 때문에 질문한 것 같아. 질문한 것 같아. 리을 간다. 야, 리을의 P란 조건은 뭐냐면, 어이, A란 집합이 B하고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된대. 근데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되냐? 일단은 이건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발레를 보여줄게. 자,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A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야.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얘가 A. 그럼 A란 집합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발레로 예를 줄 수 있겠지. 되겠니?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니은하고 지금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15번의 3번이었습니다. 15번의 3번. 잠깐만. 주소서 갔나? 옆에서 갔구나. 전화를 받아, 전화를 늦으면. 전화라도 받아야지. 자, 15번의 3번이었고,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면 되냐면, 자, 19번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3번. 자, 19번의 3번. 이거 원래 선생님이 출석부를 체크해서 밖에 내놓으면 그 데스크에서 전화를 해요. 니네 엄마나 니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하는데, 근데 이제 출석부가 내려간 사이에 혹시 올까봐 보통 이제 CCTV로 확인을 해. 그럼 인원수를 세본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한 명이 저녁에 시간이 안 돼서 앞에서 뭘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석 체크에는 8명이 출석을 한 거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교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7명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출석 체크에는 네가 지금 체크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데스크 직원분은 이걸 보고 얘가 지금 아직 안 왔구나 라고 이제 하고 그럼 계속 전화를 하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물론 당연히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니네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맞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 알겠지? 늦을 것 같으면 그리고 문자 보내고. 어? 자, 1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번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서점에는 모든 재고도서를 할인 판매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문구가 거짓임을 밝혀졌다. 참임 명제를 골라달라. 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야, 모든 재고를 할인 판매한다가 거짓이래. 그럼 재고도서 중에 할인 판매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잖아? 자, 지금 문제의 조건이 우리 서점에서는 이거는 전제 조건이고 남의 서점까지 갈 거 없고 우리 서점에 대한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자, 모든 재고, 자, 모든 재고 도서는 할인 판매를 한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야.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야. 그럼 그건 모든 재고를 할인하는 게 아니란 얘기고, 그럼 다 할인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재고인데도 불구하고 할인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인하지 않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로 우리 뭐 간단한 얘는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간다. 거짓이거든. 판례를 들면 MC몽 같은 애들이겠죠. 그죠? 남자인데도 군대를 가지 않은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인하지 않는 그런 책이 존재한다. 그럼 기억볼까? 이 서점에 모든 재고도서를 할인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모든 남자가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럼 기억은 아니고. 자, 이 서점에서 모든 재고도서를 다 할인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니은의 말이 맞는 말이고, 자, 할인 판매하는 재고소가 있다? 군대를 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자, 다시. 자, 재고, 이거를 남자라 생각하자, 편하게. 할인, 얘를 군대라 생각을 하자.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간 건 아니잖아. 거짓인 게 밝혀진 거야. MC몬 같은 일 때문에. 그럼 기억에 나와 있는 애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예로 바꿔 설명해보면 기억은 아닌 거고.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모든 재고도서를 모든 남자가 할인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를 간 것은 아니다. 그래, 모든 남자가 군대를 안 간 건 아니고 어떤 남자가 군대를 안 간 거니까 그럼 니은의 말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긋에 나와 있는 이 서점에 할인 판매하는 재고 도서가 있다. 아, 이게 지금 뭔 소리지? 다시. 이 서점에는 모든 재고 도서를, 이 서점에서는 모든 재고 도서를 할인 판매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자, 할인 판매하지 않은 재고 도서가 있다는 거지 모든 책을 다 할인 판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기억은 확실히 잘못된 얘기. 기억은 잘못된 얘기. 니은 볼까? 자, 모든 재고도서를 다 할인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럼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고. 그럼 지그새 나와 있는, 자, 이 서점에 할인 판매하는 재고도서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긋도 잘못된 얘기 되겠다. 이거 문제가 좀 독특한데? 자, 이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거 같아.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에 부정이 참이 되는 건데, 근데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므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명제는 바로 뭐냐면 어떤 재고 도서는 할인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니은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21번에 3번, 이건 아니고. 얘가 4번이니까. 자, 23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자, 23번에 1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성립하고 싶단다. 자,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2차 부등식이니? 이거 2차 부등식이니? 이거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여기 2차 부등식이야? A가. 그래, A가 마이너스 3이냐 아니냐에 따라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 4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거든? 물어볼게.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아닌 상황을 생각을 하면 얘는 2차 부등식이 되고, 근데 이것이 언제나 음수 또는 0의 값을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야겠지. 자, 그래서 최고차인 개수에 해당하는 a 더하기 3이 음수가 돼줘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에 해당하는 짝수 판별 쓸 수 있죠? 자, 반의 제곱 4에서 a하고 a 더하기 3을 곱한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 전개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하고 4에 어따 빼기? 요따 빼기.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성립을 해야 돼. 근데 A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떤 부분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또 축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지만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가 된다는 조건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돼.
아이고 졸려 졸려. 다들 학교 갔나? 계약한 학교? 우리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어? 계약 혼자 안 했나 봐. 아 내일 계약해. 근데 왜 혼자 졸고 있어? 나는 계약해서 아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가 보다 했는데 혼자 계약 안 했는데 혼자 졸고 있죠 지금. 왜? 이유가 있어? 어제 뭐 했어? 뭐 했어? 수학? 아 숙제하느라고? 아. 그 선생님이 과제 문자 보내는 건 보통은 안 보내. 근데 결석한 애들이 좀 많은 경우에 숙제에 대한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을 때만 문자를 좀 보내는데 사실은 월요일날은 좀 결석한 애들이 좀 많긴 많았는데 어차피 월요일까지 해와야 될 숙제를 오늘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과제 과제인 줄 문자를 보내진 않은 거고. 그래서 과제 문자는 가급적이면 일단 보내도록 노력은 해볼게. 알겠지? 자, 2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산술계약 평균 쓸 때 3개짜리 산술계약 평균을 쓸 수 있다 했거든. 그럼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3으로 나눈 놈은 3제곱근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3개짜리 산술계약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크거나 같다 3 3제곱근 자 ABC의 3제곱근 근데 ABC가 곱했을 때 27 그럼 27분의 1 그럼 27분의 1의 3제곱근은 3분의 1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다? 1이 정답이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은 ABC가 모두 3일 때 A하고 B가 C가 모두 3일 때 자 이 식은 최소값 1을 받게 된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지수가 기말고사 시험범이고 얘는 중간고사 시험범이라 사실은 중간고사 1학기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또 문과 학생들은 수투가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라는 거 알지? 문과 학생들은 수투부터 미적분원 확통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문과를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수능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필요가 있긴 있겠다라는 게 25번의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서 삥 그래서 또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1차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차식 그럼 지금 27번의 3번은 주어진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z 전체 제곱이 16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변형한 거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x 빼기 2y에 더하기 3z라고 하는 자, 이 식의 최대값 또는 뭐 최소값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변형된 식이 들어간 변형된 코시 부등식을 작성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그대로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z의 전체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전체 제곱이야. 자, 루트 씌워서 ax. 자, 루트 씌워서 by. 그 다음 루트 씌워서 3cz 이렇게 되겠죠. 3cz. 근데 핵심은 바로 뭐다? 1차식과 1차식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된다. 그래야 내가 abc 대신에 뭘 대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 현준아, a에 뭐 대입해? 1. b는 뭐 대입해? 마이너스 2. c는 뭐 대입해? 1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이 부등식을 써보면 자 1제곱, 2제곱, 1제곱 더하면 6.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9z제곱은 16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의 제곱이 가장 클 때가 96. 가장 클 때가 96. 그래서 네모는 어떤 범위를 갖게 된다? 4 루트 6과 마이너스 4 루트 6 사이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의 최소값이 되겠네.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면 4 루트 2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자, 코시 부등식에서는 이게 제곱의 개수가 다 1이어야지만 기본적인 코시 부등식 쓰는 거고 제곱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변형된 코시 부등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써주고 그 다음에 1차식 비교해주고. 자, 이게 코시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되죠.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명제는 여기까지.